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달 초 국회입니다. 60대 남성이 국회를 비판하면서 분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 소병훈 의원실 보좌진이 이 시민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 보좌진의 이 사표가 수리가 됐다고 하는데 비서가 이런 비하 발언을 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 의원실에서 뒤늦게 알았다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네.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입에 담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발언을 한그 비서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을지. 이거는, 그리고 어쨌든 본인은 국회에서 일하는 비서가 아니고 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이 저렇게 표현을 했다는 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저게 아마 늦게 발견된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게 이 SNS에 개인 그 대화방에서 아마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가 발견, 그러니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사적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저런 얘기는 아주 부적절합니다. 개인이어도 저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런 현상에서 누군가 저런 얘기를 해도. 그런데 심지어 국회에서 비서관으로 일하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다행히도 빨리 이 사람의 사표를 수리하고 어쨌든 정리한 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진들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소병훈 의원도 사과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이제 비서진이나 보좌관들 뭐 국회의원 300명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은 어느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국회의원도 뭐 행동이 중요하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비서관들도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국회의원 그 자기가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또 속해 있는 당에게도 영향을 예.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처신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